아, 노선 씨 이제 갑자기 생각나서 물어보는 건데 바다가 이제 가명이잖아요. 원래 성인데. 아, 근데 우리 노선 씨는 예전에 그 감동. 이름을 저기 가명을 쓸 생각은 안 하셨어요? 예명. 저는 이제 노상황이 될 뻔했잖아요. 아, 진짜 이런 거예요. 노상황이 진짜로. 아, 진짜예요? 그거 황산이에요? 노상황? 아니, 저, 우리가 뭐. 노사봉이잖아요. 아, 봉, 그죠? 노사봉. 예. 아빠가 딸을 낳으면 동황 이렇게 해서. 아, 아 노사황. 사황 이렇게 했는데. 아, 이제 왠지 한약재 이름 같아. 노사황이 됐거든요. 제가 3월 3일 날 태어나서 그래서 연희가 된 거죠. 제비연자가 붙어서. 아, 노사황. 감사한데 예명을 쓰려고 했었는데 이름이 있었어요. 사연이라는 노래 이름이 좀 어려워서. 그러니까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제가 저기 란자라고 해서. 노란자. 이렇게. 어, 오늘 여러분 노래 반스처럼 불러드릴까? 완숙으로 불러드릴까? 느낌 좋잖아요. 잘 맞네. 노란자 씨. 맞춤법에도 맞추지 않습니다. 뒤에 노란자. 뒤에 타면 되겠네. 옆에 흰자. 바다라는 이름은 누가 만들어줬어요? 어, 저는 이수만 선생님. 아~ 너무 좋은 너무 이뻐 난 바다. 네. 바다 달진 것 같아. 네, 진짜 정말 딱 독점했잖아 바다. 어, 맞아요. 정말 바다. 좋은 이름. 그 뜻도 너무 좋고. 네, 제가 관리만 잘하면 돼요. 왜냐면 제가 조금 활동을 좀 부진하게 한다. 그러면 제 이름 딱 치면은 다른 왜 이렇게 어획이 아니라, 예, 막 뭐 우럭 잘 잡는 방법 나와. 홍보대사 안 해봤어요? 무슨 해양수산부? 뭐 저 해양수산부 홍보대사 오래 했고요. 오래 했죠. 네. 그리고 진짜 몇 년 동안 정말 이렇게 미역 말린 거랑 이런 거는 정말 집으로 계속 보내주시고. 살림의 보탬이 돼요. 해양, 이건 해양수산부 홍보대사는 진짜 좋더라고요. 노승 씨는 홍보대사 어디를 해봤어요? 원자력 병원이요. 아, 원자력 병원. 아, 원자력 병원. 아, 진짜로? 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원자력 병원. 네, 저희 남편이랑 같이. 아, 원자력 병원. 아, 네. 아니, 재하 씨는 사석에서 네. 바다 씨하고 네. 이상한 말씨름을 한 적이 있다고요? 아, 제가 사석에 처음 봤을 때 저희 강아지 사진을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저희 강아지 반달이라고 까만 믹스견 여자아인데 이 아이 세바스찬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언니 기억나요? 근데 귀에 비슷하네. 귀족이래요. 그래서 믹스견인데. 네, 반달이 믹스견이고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서 데리고 왔다. 예, 예, 예. 아니래요. 이 아이 눈에는 귀족 혈통이 있고 세바스찬이래요. 그래서 저보다 사석에서 독특한 분은 처음 봐가지고 아, 이 언니랑 친해져야 되겠다. 술 먹었어요? 아니에요. 맨정신. 맨정신에? 그러니까 이태리 레스토랑이었어요. 사실은 세바스찬은 제가 느낌이 아직도 세바스찬이구나. 나가 있어. 아, 왜냐면 제가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분명히 자신의 개가 얼마나 고급스러운지 주인이 모르고 있으니까. 언니 알아요. 알고 있어.